할렐루야.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나는 우리 청년들이 노트든 메모지든 다 꺼내서 꼭 기록하고 아니면 카톡 메모에다가 꼭 기록해놓고 계속 좀 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설교가 판단력입니다. 목사님이 판단력에 대하여서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 교회 전체의 주제가 지금 우리 판단력 다 같이 함께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때 설교했던 것, 그때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였고 오늘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로 청년들에게 맞게 다시 좀 각색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테니까 목사님 보세요. 꼭 기록해 놓으세요. 목사님 설교를 꼭 기록해서 읽어보고 묵상해보고 또 적용해보고 아멘도 해보고 아멘. 예, 꼭 그렇게 하십시오. 목사님이 미국에서 돌아오면서 서재의 책 한 3-4천 권 그거 다 이대 목사님과 청년들에게 도서관 하나를 만들어서 다 줬어요. 그리고 딱 하나 안 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님 설교 노트와 그리고 두 번째는 목사님 독서 노트입니다. 거기에는 3천 권의 모든 책을 서머라이즈 해가지고 내 노트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노트를 탁 피면은 어느 책에서 발췌된 거, 그리고 힐링 보이스 했던 것들, 그리고 21년 동안 설교했던 1998, 99, 2000, 2001, 2002 해가지고 21권의 아주 두꺼운 전화번호 같은 책에 목사님이 만년필로 직접 쓴 설교 노트 이것만 가지고 왔어요. 지금도 목사님은 그 노트를 계속 봅니다. 책은 한 번 보면 잊어먹어요. 그러나 그걸 서머라이즈 해가지고 계속 자꾸 보고 업데이트 시키고 내 생각을 집어넣고 거기다가 말씀을 집어넣고 그러면 평생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그렇게 나는 우리 청년들이 좀 그렇게 자기 노트를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하기 전에 비슷비슷한 단어를 먼저 목사님이 좀 결정을 해주려고 합니다. 자, 오늘 판단력이라는 말입니다. 판단력이라는 말은 앞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판단력의 뒤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판단 못합니다. 판단이 안 되면 결정이 안 됩니다. 사실 이 세 개의 단어는 다 비슷한 의미예요, 사실은. 그런데 굳이 뭐 국문학적으로 아니면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에게 설교하기 위하여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힘은 혼자 안 됩니다. 그 전에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판단하게 하고 판단에서만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판단은 왜 해야 됩니까? Decision, 결단하기 위해서요. 무엇인가를 칼을 들어가지고 딱 자르기 위하여서 마지막 최종 결단하여서 액션으로 옮기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다 묶으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면은 분별력은 환자로 얘기하겠습니다. 분별력은 저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렸냐? 이건 분별력이에요. 의사들이 잘못 분별해가지고 엉뚱한 수술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의사를 돌팔이라고 얘기해요. 분별이 안 된 거예요. 열이 난다고 여러분 다 배 아픈 거 아니에요. 열이 나가지고 다른 병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걸 먼저 분별하는 게 의사의 실력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병이다라고 분별했을 때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 이유가 무엇이냐? 이 사이즈가 얼마나냐? 어떻게 생긴 거냐? 그 다음에 마지막 판단력은 뭐냐면 이걸 잘라낼 거냐? 방사능으로 치료할 거냐? 아니면 약물로 치료할 거냐? 아니면 째가지고 수술을 해야 될 것이냐? 마지막이에요.
이 세 가지를 항상 잘하는 사람을 우리가 명의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력 있는 의사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천국가 위한 겁니다. 이건 우리가 궁극적 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천국 못 가면 다 꽝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면 다 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천국 가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여러분 인생 말년 때쯤 가서 믿어. 인생 말년 때쯤 가서. 그러나 목사님이 항상 성경 공부 때도 또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왜 우리가 예수를 훨씬 더 일찍 믿어야 되고 왜 어렸을 때부터 믿어야 되고 젊음의 시절에 왜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한가라고 할 때는 뭐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속에 거하기 위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게 목적이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하고 막판 가서 간신히 구원받아서 지옥은 안 간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사는 맛이 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알고 맛보는 것이 여러분 사람 사는 재미예요. 아, 이렇게 사는 거로구나. 이렇게 살면 정말 좋은 거로구나.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이 솔로몬의 이야기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지혜. 목사님 보세요. 저는 여러분도 젊음의 시절에 솔로몬과 같이 젊었을 때에 저는 여러분이 솔로몬과 같이 이런 판단력, 분별력, 결단력 이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똑하다는 것과 지혜 있는 것은 다른 거예요. 공부 많이 하고 박사 받고 굉장히 명성 있는데 또라이 같은 사람들 많어. 지혜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좀 어렵고 가난하고 가방끈이 길지 못해도 상당히 지혜 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지식은 먹고 사는 도구는 될 수 있지만 지혜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부요하게 하는 도구예요. 사람이 얼마나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사람이 얼마나 즐겁고 평안하고 그리고 영생을 위해서 사는 것인가 그건 여러분 지혜의 문제입니다. 이 지혜의 문제는 먼 훗날에 가서 보면은 그 지혜는 지식까지도 함께 여러분 포용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지혜의 왕 그러면 우리가 솔로몬이라고 이야기 안 할 사람 없습니다. 성경은 솔로몬만큼 똑똑한 사람 없어요. 나중에 성경 공부 시간에 열왕기상 하를 할 때 그때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솔로몬은 굉장히 똑똑하면서도 솔로몬은 굉장히 타락했어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솔로몬이 한 최고의 약점이 뭐냐면 강대국들과의 결탁이에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 아버지를 보니까는 아버지 맨날 전쟁 나가. 아버지 맨날 전쟁 나가. 한번 우리 솔로몬 다윗의 집안을 봅시다. 이건 뻑하면 전쟁이야.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렸을 때부터 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지긋지긋함과 또 전쟁이야 막 비참한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정말 훌륭하게 나라를 딱 만들어 놓고 솔로몬에게 넘기니까 솔로몬은 겁이 난 거예요. 무슨 겁이 났지? 난 아버지처럼 정말 이 무예에 뛰어나지도 못하고 만약에 전쟁이 난다면 난 나가서 우리 아버지처럼 저렇게 정말 휘황찬란하게 난 전쟁 못하는데 그런 부담이 있었습니다. 없었겠어요? 목사님 지금 상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먼저 지혜를 구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그 다음에 결혼식입니다. 처녀 총각 때 왕이 됐어요. 총각 때 왕이 되자마자 그 다음 장에 넘어가면은 솔로몬의 결혼식이 나옵니다. 거기서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딱 성경은 지적해요. 솔로몬이 누구랑 결혼합니까? 애굽의 공주랑 결혼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반드시 기록해 놓습니다. 그건 뭘 얘기하는 거죠? 저 사람의 미래가 위험하구나. 그러면 애굽의 공주가 누굽니까? 애굽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나라야. 그리고 왕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 통해서 얘기했어. 절대 히브리 사람과 결혼해라.
쉬운 말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다른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 삼손이 망한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삼손의 그 엄청난 능력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시작한 거예요. 솔로몬은 왜 애굽의 공주와 결혼식을 했을까요? 강자와의 결탁이에요. 성경을 다 찾기가 너무너무나 힘든데 3장 안 올라왔을 겁니다. 3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지금 지혜를 기도하기 전에 솔로몬이 강건하게 되었을 때 솔로몬이 3장 1절에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다 끝나기를 기다렸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써 있을까? 애굽의 왕과 왕의 딸 공주와 결혼했다 이러면 되는데 자기 성 안에다가 들여다 놓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 보세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전쟁에 대한. 애굽의 딸을 데려다가 딱 갖다 놓으면 애굽은 절대 안 쳐들어와요. 왜? 사돈 관계야. 애굽이 안 쳐들어오고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도 내 딸이 있는 사돈 땡 나라인데 애굽이 와서 전쟁 대신해줘. 그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이거를 3장 1절에서 딱 지적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구나. 네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뢰하지 않는구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면서도 세상과 결탁해서 하나님을 제껴놓고 하나님을 밀어놓고 세상적인 관계와 세상적인 힘을 결탁하는 그런 야비한 것이 우리 밑에 깔려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솔로몬이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하나님은 솔로몬을 잘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다음에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기도가 이 기도예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줍니다. 나라가 더 번창해지기 시작해요. 솔로몬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나라를 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솔로몬은 갈수록 어떻게 합니까? 자꾸 여자를 많이 두는 거예요. 여자를 밝혀서가 아니라 하다못해 소수 민족, 소수 부족의 공주들을 다 데려온 거예요. 다 이쁜 사람, 잘난 사람 이런 데려온 게 아니야. 그냥 이방 나라의 소수 부족의 딸들은 다 갖다 놨어. 천 명이 넘었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쟁은 안 나.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다윗, 솔로몬은 한 번도 전쟁 나간 적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이 나라가 깨져버리기 시작하고 우상단지의 나라가 돼버리기 시작하고 여자가 혼자 옵니까? 자기가 섬기던 자기 나라에 우상을 들고 들어와요. 세계에서 우상이 제일 많은 한 개 나라 안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우상단지가 세워지고 솔로몬은 그 우상 신전을 다 만들어줬다 그랬어요. 솔로몬을 굉장히 위대한 왕으로 보지만은 여기까지만 해요. 여기까지만. 죄송해요. 그 다음서부터 솔로몬은 하향세의 곡절을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잘라놓고 오늘 우리는 무슨 얘기만 하려고 하냐면은 우리도 솔로몬과 같은 기도는 하자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지혜로운 왕. 똑똑한 왕. 자, 저를 보세요. 이 판단력. 거기다가 그렇게 쓰세요. 내가 판단하는 것을 다시 한번 판단하자. 예. 내가 판단한 것을 다시 한번 판단하자. 이게 맞냐 그 얘기예요. 이것이 옳은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내가 판단한 것을 다시 한번 판단하자. 올바른 판단을 위하여 어떤 기도를 어떤 실력을 키워야 되는 것인가? 솔로몬은 어떻게 기도했나? 이 판단력과 분별력과 결단력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판단을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목사님이 오늘 1부 예배를 참석하고 2부 예배를 이렇게 보고선 또 아동부 예배 가보니까 아동부는 한 9명인가 왔더라고요. 애들이 다 겁먹었어. 웹사이트 들어가서 목사님 한번 자세하게 한번 조사해봤어. 1년 동안 먼 날도 얘기하지만 그 작년 2019년 한 해 그냥 보통 독감으로 죽은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2,370명입니다. 놀라지도 않니?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2,370명이에요. 감기로.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로 죽은 사람은 오늘까지 305명이에요. 8배는 감기로 더 죽었어, 작년에. 올해는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305명밖에 안 돼. 그 학술지에서도 뭐라고 썼냐면 사람들은 감기로 2,370명 죽는 거는 두려워하지도 않고 전혀 생각하지도 않는데 왜 코로나는 대한민국 땅에서 305명밖에 안 죽었는데 왜 이렇게 난리냐, 전 세계가. 이유가 뭐예요? 매스컴입니다. 매스컴이에요. 너무나 과장한 거예요. 이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이 저를 죽일 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하자마자 뉴욕에서 우리 뉴욕 열방교회 교인들 한 네 사람이 그냥 코로나에 걸려버렸어. 그런데 그 사람 한 3, 4일 앓고선 다 일어났어. 보통 우리 감기에 난 오늘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거 보면서 야, 이거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구나. 독감이 생기고 어떤 감기가 있어도 우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 지금 예배 안 나오고 지금 이러고 있는 사람들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트럼프가 이런 나 같은 말을 많이 했어요. 그냥 감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자. 그렇다고 지금도 미국은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물론. 그러나 감기로 죽은 사람과 코로나로 죽은 사람의 차이는 여러분 현저해요. 난 아직도 마스크 쓰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 내 차 안에 보면 마스크가 6개가 있어. 쓰고선 거기다가 벗어놓고 운전하고 갔다가 그냥 또 나갔다가 그렇게 모르고 또 집에 그냥 들어갔다가 집에서 나갈 때 엘리베이터 탈 때 혹시 위층 아래층 사람들도 만날 수도 있으니까 예의상 또 마스크 하나 쓰고 내려갔다가 다시 또 차에다가 두고선 그렇게 하고 또 집에 올라왔다가 어휴, 마스크 안 쓰고 올라왔네? 그리고 또 쓰고 그래가지고 차 안에 한 5, 6개가 이렇게 꼽혀 있어. 자, 목사님이 여러분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실력, 어떤 분별, 어떤 결단력을 쌓아야 될 것인가. 저는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잘 보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성경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7절 말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그 다음 간구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랴? 있사오리까? 첫 번째 기도,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내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두 번째,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가 판단력과 분별력과 결단력을 키우는 솔로몬다운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 말씀 분명하게 읽어봅시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니 그 말씀이, 그 다음 시작,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든지라. 목사님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는 기도 많다 그 얘기예요. 나 혼자 떠들고 나 혼자 위로받고 나 혼자 많이 기도했다라고 생각하는 쓰잘데없는 기도가 많다는 얘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딱 두 가지 구했어. 하나님, 나로 하여금 듣는 마음을 주시고 분별하는 마음을 주세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겸손하죠. That's it. 끝이다 그 얘기예요. 그거 이상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정말 감격스러운 문장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든지라. 야, 너 진짜 내 마음에 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래, 난 네가 구하지도 않았던 세상적인 일반적인 복도 내가 네게 다 허락하여 주마 그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이 두 가지를 잘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좀 교육적 설교인데 잘 기록해 놓기 바라요. 여러분 젊음의 시절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첫 번째,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다 같이 시작. 듣는 마음. 다시 한번 시작. 듣는 마음. 다시 한번 시작. 듣는 마음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텐션에서 집중력 있게. 아내고 목사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솔로몬의 기도다. 듣는 마음.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저를 보세요. 자, 여러분 근육입니다. 이거 참 말하기 쑥스럽구만. 목사님이 배가 많이 나와서도 목사님이 상당히 근육질이에요. 운동을 많이 하고 군대에서 워낙에 훈련 많이 해가지고 우리 딸 왈, 아빠는 배꼽 이상만 멋있어. 아빠는 딱 가슴까지만 멋있어. 그 이하는 꽝이야. 우리가 근육 그러면은 잘 들으세요. 육신의 근육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육은 세 가지 근육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했던 건 목사님이 늘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첫째, 사람은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영적 근육이 있어야 됩니다. 영의 근육. 영적 근육이 강건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여러분 근육질이에요. 근육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힘이에요. 늙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예요? 힘이 없는 사람들 근육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태릉촌에 있는 국가대표 선수들 중에서 제일 장수하는 선수가 누군 줄 알아요? 스케이트 선수들이에요. 허벅지가 이만해. 이상화 봐. 이상화 허벅지 한번 봤어요? 스케이트, 이 스피드 스케이트 선수? 허벅지 하나가 완전히 웬만한 축구 선수 허벅지야, 남자. 내 몸을 완전히 다 지탱시켜주는 근육. 그 근육이 다 빠지면은 사람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을 키워라. 영도 근육을 키우지 않으면은 사단이 여러분을 금방 공격합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거에 우리가 여러분 실족하는 거예요. 왜? 영의 근육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혼의 근육입니다. 마음의 근육이에요. 마음이 든든해야 돼요.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느니라. 내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많이 공부하고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올바른 관계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낮춰 종의 모습으로 섬김, 겸손, 온유, 절제, 이런 여러분 근육. 세 번째는요, 육신의 근육이에요. 오늘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한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죄송해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얼마나 많이 설교를 했고 여러 나라 내면서 설교를 했고 수많은 세미나를 하고 강의를 하고 많은 사람 앞에 서보면 얘들아 그냥 보면 알아. 나 이름도 모르고 그 사람하고 대화를 안 해봤어도 강의나 세미나나 설교를 듣는 자세를 딱 보면은 여러분 그 사람의 실력에
절반 이상은 나옵니다. 어텐션 하는 그 눈을 보면은 저 사람은 지금 굉장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성적이 저조하고 삶이 여러분 엉망이고 마음이 산란하고 삶이 문제가 많아서 꼬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은 눈을 잘 마주치지 않습니다. 굉장히 산만해요. 그러면 그의 라이프도 산만합니다. 이야기 안 해봐도 돼요. 1대1로 앉아서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듣는 마음은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딱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듣는 마음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거꾸로 같이 올라와 버렸지만 두 번째는 사람의 말을 듣는 마음입니다. 첫 번째 먼저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에요. 사람이 언제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안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쳐부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같이 빡빡한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목사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매주마다 예배 나와서 안 빠지게 할 수 있습니까? 듣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은 그때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분별력과 판단력과 그 다음에 결단력을 키우는 기본적 에너지예요. 솔로몬은 여러분과 같이 청년의 시절인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듣는 마음, understand, under process stand, 하나님 바로 밑에 여러분 내가 납작하게 엎드려서 낮아져서 듣는 거예요. 높이서 듣는 게 아닙니다. 한번 얘기해봐, 내가 한번 들어볼게, 이것이 아니에요. 한번 설교해보세요, 내가 한번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 그 사람 듣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듣는 마음은 언더스탠드해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힘이 될 것은 강력하게 힘이 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회개할 줄 아는 그런 듣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이 설교를 뭐라고 설교했냐면 밭의 비유로 설교했어요. 어떻게 했죠? 씨앗이 떨어졌는데 세 군데 떨어졌다. 길가, 가시덤불, 그 다음에 돌짝밭, 옥터, 여기에 떨어졌다. 이게 듣는 마음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니, 그치? 길가는 뭐예요? 사람한테 너무나 많이 밟혀가지고 반질반질해졌어. 아우, 저 사람 아주 뺀질뺀질하네. 미안해요. 장사꾼이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아, 막 뺀질뺀질하네. 막 사람 냄새가 나고. 거긴 여러분 복음 안 들어와요. 너무나 많이 밟혔어. 사람 상대를 안 할 수는 없지만 너무나 사람한테 밟혀가지고 그 사람을 이겨야 되는 생존 경쟁의 삶 속에서 나도 뺀질뺀질해진 거예요. 나도 상대를 막 짓밟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안 들리고 뺀질뺀질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좀 부족하게 설교를 해도 저는 정말 잘 받아들이는구나. 내가 부족하게 설교를 해도 저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거를 잘 받아들이는구나. 귀가 열려야 돼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강제적으로 짓밟아서 마음을 다 부셔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 내 말이 안 들리니? 그리고 저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육신이든 질병이든 가진 돈이든 사람이든 내 환경이든 이것을 다 깨부셔가지고 아주 초토화시켜가지고 세상이 다 초토화될 때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보는 거예요. 아, 지난주에 서규진 자매가 새벽기도 나왔는데 내가 깜짝 놀래버렸어. 왜 나왔지? 암 걸린 거 아닌가?
엄마랑 지나가다 자기 여기다 내려놨대. 그래서 내가 마음을 놨어. 목회자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새벽 기도 나오면은 엄청 걱정돼. 다음서부터는 목사님 새벽 기도할 때 아무 일 없는데 그냥 새벽 기도 나오면 이렇게 주먹 흔들면서 와. 나 놀래고 설교 헷갈리지 않게. 난 뉴욕에서도 그랬어. 아무 일 없는데 정말 그냥 나온 사람은 손을 좀 흔들면서 들어와라. 어느 사람이 손을 안 흔들고 왔어. 진짜 평생에 안 나올 사람인데 나왔어. 예배 끝난 다음에 물어봤어. 무슨 기도의 제목이 있으세요? 아, 목사님 죄송하네. 제가 오늘 손은 안 흔들었네. 그럼 어떻게 나온 거야 했더니, 아, 한국 갔다 와가지고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나왔대. 새벽 2시에 눈 떠져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막 깨버리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바라볼 게 주님밖에 없어요. 그건 듣는 마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들어요. 너 내 말을 들어라 그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극장 갑니다. 극장 가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창문이 없어요. 다 방음 처리해놨습니다. 그렇게 하고 영화 시작해봐요. 불 다 꺼버립니다. 어디만 집중하게? 화면에만 딱 집중하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의 삶의 창을 다 깨버리고 관계성을 다 두절해버리고 여러분은 완전히 어둠의 칠흑 같은 곳에 여러분의 환경을 다 넣으면 여러분은 바라봐야 될 게 하늘밖에 없어요. 스크린밖에 볼 게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극장에 대형 창문이 있어가지고 많은 창문들로 바깥에서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가 다 들리고 그러면 영화가 집중이 돼? 안 돼?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없는 이유는 세상 소리가, 세상의 창이 여러분에게 너무나 많아서 그래요. 세상 소리가 너무나 많아. 친구들 소리, 컴퓨터 소리, 인터넷 소리, SNS 소리, 정보라는 거. 이 세상 소리에 너무나 많이 노출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귀가 안 열리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같이 함께 하나님 내게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세요. 두 번째는요, 내가 사람의 말을 듣게 하소서. 사람의 말, 이 말이 뭐죠? 사람의 말을 경청할 수 있는, 사람의 말을 듣는 마음입니다. 저를 보세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잘 들어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생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를 통해서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꼭 강대상에서 설교로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여러분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더 궁극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해답은, 저를 보세요, 너는 가난한 자의 소리를 들어라.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어라. 그거 외면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려운 과부와 고아와 먹을 것이 없는 그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귀를 가져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보세요, 너무나 사람 말을 듣는 거를 뭐라 그러죠? 저 사람 귀가 얇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또 사람 이야기를 하면 죽어도 안 들어. 자기밖에 몰라, 자기 방법밖에 몰라. 이런 독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말을 듣는 그 귀는 뭐냐면은 저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거. 저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거. 이건 여러분 보통 실력이 아니에요. 이건 영적 감각입니다. 영적 감각이에요. 이것이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이야기한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사람의 말은, 목사님 보세요, 필터링이 있어야 됩니다. 필터링. 정수기 안에는 필터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아프리카가 우물을 많이 팠는데 사실 목사님이 이 코로나가 언제나 백신이 개발돼가지고 없어질까,
이렇게 하고 앉아 있어서는 안 되겠다 딱 생각해가지고 되는 대로 선교지로 나가야 되겠다. 그래, 코로나 너무나 지금 우리가 두려워서 공포에 떨고 앉아있는데, 그래서 인도네시아를 들어가야 되겠다. 아시아에다가 파야 될 우물을 위해서 인도네시아로 들어가기 위해서 인도네시아에다가 전화를 해보고 선교사들에게 전화를 해봤더니 길이 딱 막혀버렸어. 첫째, 입국할 수 있는 사람은 인도네시아 시민이나 인도네시아 거주증을 가진 사람 외에는 외국 사람은 못 들어온다. 그래서 그 나라는 차단됐어요. IT를 물어봤어요. IT는 조금 들어가기가 쉽게 됐어요. 에티오피아 물어봤습니다. 에티오피아도 마찬가지 자가격리가 14일이다 했어요. 자가격리가 없는 나라부터 들어가서 준비한 사역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목사님도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구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수많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를 보세요, 필터링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게 해놨더라고요. 거기에 우물을 판 거를 보고 내가 놀란 게, 우물을 팠는데 자그마치 1250만 원을 들여서 우물을 팠는데 엄청나게 물이 잘 나오는 거예요. 막 깨끗한 물이 나오는데 이건 뭐 평생 퍼 마셔도 괜찮은 물이 나온 거예요. 마을 잔치가 다 환호성을 지르고 막 할렐루야 했는데 그 물을 가지고 식약청을 가보니까 불소 성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불소 성분을 마시면 어떻게 되냐면 뼈가 휘어집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불소 성분을 마신 어린이나 여자들은 애를 낳으면 전부 다 뼈가 휜 그런 기형아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허탈하니. 그런데 시궁창물, 똥물, 흙탕물, 아무 물이나 막 먹는 것보다는 그래도 불소가 있는 거 먹는 게 나아. 이질설사로 죽는 것보다는 다 설명을 해도 이 사람들은 무조건 이 물을 마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겁이 났어요. 만약에 기형아들이 나오면 그 책임은 내가 다 져야 돼. 그런데 마침 서울대학교 의과대 학생들 중에서 크리스천 학생들이 아프리카에 와서 그 불소를 없애는 필터할 수 있는 기능을 여러분 만들어 가져온 거예요. 상상도 초월한 쉬운 방법입니다. 소뼈를 갈아가지고 소뼈에다가 그물을 부으면 불소가 다 빠져나가요. 그거를 연구해가지고 개발해가지고 아프리카의 서울대 학생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선교사님 집에 가봤더니 소뼈가 하나 가득 쌓였어. 아니 이 사람 무슨 우족탕을 끓여 먹으려고 그러나 사골국을 끓여 먹으려고 그러나 그랬더니 그 설명을 듣고 아 필터링이 저렇게 깨끗하게 만드는 거로구나. 여러분이 수많은 소리를 들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필터링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필터링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말하기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기 때문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 이 안에 있으면 세상에 어떤 잡소리든 어떤 인포메이션 내가 받아도 이거 필터링을 해낼 수 있는 여러분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분별력이고 그것이 판단력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저 사람의 말은 신빙성이 없구나. 저 사람의 말은 믿을 수가 없구나. 저 말은 거짓이구나. 저 말은 진실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참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두 번째입니다. 솔로몬이 기도한 큰 두 번째 기도는 뭡니까? 분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분별의 마음을 주세요. 다 같이 시작. 분별의 마음. 다시 한번 시작. 분별의 마음. 자, 여러분이 분별해야 될 분별의 마음은 뭔가? 듣는 귀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의 말씀을 잘 필터링해내는 그것과 아울러 하나, 분별하는 마음. 여러분, 뭘 분별하고 싶습니까?
뭘 판단하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께 성경 공부 시간에 다 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도구 세 가지가 뭘까요? 윤민이가 또 얘기해야 되겠다. 저 2층에 있는데. 뭐라 그랬죠? 첫째, 사람. 둘째, 시간. 세 번째, 사건. 다 아는데 대답 안 한 거지, 그치? 하나님이 쓰시는 유일한 세 가지 도구입니다. 이거를 분별해내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꽝이에요. 사람, 시간, 사건. 시작. 사람, 시간, 사건. 저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예요. 저 사람이 정말 영적인 사람이냐?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냐? 영이 강건한 사람이냐? 저 사람의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냐? 정말 하나님과 같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정말 동역자라고 같이 함께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냐? 사기꾼이냐? 두 번째는 여러분 시간입니다. 지금 내가 해야 되나? 좀 더 기다려야 되나? 이거를 지금 내가 결단해야 되나?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되나? 시간. 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읽어낼 줄 아는 자. 그건 기도밖에 없어요. 이건 이미 목사님이 성경 공부 시간에 수도 없이 얘기했기 때문에 또 설교 시간에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하죠. 성경 공부를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설교가 다르게 들리기 때문에 그렇다. 세 번째는요, 사건입니다. 사건을 보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건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에요.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일으켰을까? 이건 그냥 내가 혼자서 저지르는 사건인가? 아니다. 어떻게 내 삶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하나님, 분별하는 마음을 주세요. 미국의 유명한 주간 잡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첫째 타임즈하고 뉴스위크입니다. 아주 세계적인 주간 매거진이죠. 타임즈는 뭘 위주로 여러분 글을 쓰냐면은 인물 위주로 씁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뒤에 누가 있냐? 그 사람이 누구냐? 이 사건이 왜 생겼냐? 그는 어떤 사람이냐? 그는 어떻게 자라왔냐? 그래서 타임즈는 항상 인물을 제일 인물 한 사람을 표지에다가 집어넣어요. 세상의 뉴스를 전개할 때 타임즈는 항상 사람 위주입니다. 뉴스윅은 사건 위주입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냐? 이 사건은 과거에 어떤 사건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는 거야? 사건 위주로 이야기하는 뉴스윅지하고 뉴욕타임즈는 사람 위주로. 다 중요하죠, 물론. 여러분, 목사님 보세요.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사건들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아주 지극히 작은 거,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거, 그것도 여러분이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결론을 맺습니다. 나는 사람이 조금 오면 더 열심히 설교하게 돼. 특히 새벽 기도. 막 지난주에 목사님이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하는데 막 비가 엄청나게 왔잖아. 막 그래도 오는 사람들 보고, 특별히 유진 온 거 보고 내가 놀래가지고, 오늘도 야, 이 코로나 때 오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목사님 보세요. 지금까지 설교했던 거, 듣는 마음, 분별하는 거, 시간, 사람, 사건,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여러분 꼭 적어놓으세요. 삶에는 방향 표지판이 없다. 시작. 삶에는 방향 표지판이 없다. 있으면 얼마나 좋겠니. 위험한 길 안 가면 돼. Dead end. 길이 없습니다. 안 가면 돼. One way. 이거 일방통행이구나. 이쪽으로 가면 되겠구나. 일리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삶 속에는 방향 표지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들어가면은 그 길로 가면서 흥하든 망하든 아니면 깨달아져서 다시 턴해가지고 밖으로 돌아오든 백으로 돌아오든 그러면 목사님 보세요. 이거를 제대로 알아내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는 판단력이에요. 분별력이고 결단력입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느냐? 아까 했던 기도. 그 기도가 어떻게 우리 안에 노하우로 쌓여야 되냐라고 얘기할 때는 결론입니다. 목사님 보세요. 중요한 단어죠. 느낌. 시작. 느낌. 딱 마음에 와닿는 느낌이에요. 그 느낌은 오감으로 느끼는 거 아니고 육감으로 두들겨 잡는 통박 같은 것도 아니고 그건 영감이에요.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내가 분별의 영을 하나님 내게 주세요.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라고 얘기할 때는 오늘 설계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느낌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얘들아, 기도하다가 그거 아니다, 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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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다 이런 오감의 소리로 들리는 거 아니야. 오늘 나가지 마, 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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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라. 너 교통사고로 죽는다, 으다, 으다, 으다. 그런 소리 안 들려, 여러분. 목사님이 캘리포니아 붕에 갔다가 진짜 청년들만 모이는 대학교에 있는 교회를 붕에 갔는데 진짜 괜찮은 교회다. 청년들이 한 200명 정도 모였는데 진짜 열심이야. 근데 그 중에 여학생 한 명. 목사님이 저 내년쯤 학교 공부 다 끝나고 한국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니 지금 뭐 하는데? 저는 지금 박사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 뉴욕 쪽으로 와라, 야. 그랬더니. 아, 뉴욕 갈 뻔이냐. 여기 LA에 있죠. 그렇게 하고 얼마 안 있다가 이 자매가 무슨 병인지는 모르는데 앞을 못 보는 시력을 잃게 돼버렸어요. 정말 똑똑해. 기도 열심히 해. 상당히 여러분 헌신돼 있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실명됐어. 그 목사님이 연락이 왔는데 그 자매가 땡겨서 한국으로 가기로 했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자매가 점자를 배운 거야. 점자를. 점자를 배워가지고 점자 가지고 성경을 다 읽고 자기 전공을 점자로 다시 한번 여러분 볼 수 있는 읽고 쓸 수 있는 그렇게 하고 어디로 갔는 줄 아니? 서울 효자동에 있는 맹아학교 선생님으로 갔어. 놀라워. 맹아학교 선생님으로 가서 맹아학교에서 앞을 못 보는 장애자들을 위한 선생님이 된 거야. 박사 공부하는 얼마나 똑똑한 자매야. 다 감동이야. 그런데 더 비극적인 소문이 들렸는데 이 자매가 죽었대. 왜 죽었어요? 그랬더니 세월 많이 지났죠. 강남에는 백화점 무너진 영풍 무슨 삼풍 뭐죠? 네, 삼풍 백화점 그거 무너지는 날 한 시간 전에 들어가서 쇼핑하다가 거기서 그냥 폭삭 주저앉은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LA에 있는 그 교회 청년하고 담임 목사님이 그 삼풍 백화점에 와서 비 오는 날 거기서 장례 예배를 드렸어. 시체도 못 찾았지. 여러분, 우린 그럴 때 무슨 질문하죠? 하나님은 왜 저런 똑똑한 애, 믿음 좋은 애, 왜 저런 애를 데리고 가나? 저렇게 착한 애를 왜 데려가나. 우리 지난주일날 은혜 추모 1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볼 때 참 괜찮은 청년이야. 뉴욕에 왔을 때도 왜 저런 애들 데려가나. 그러면 여러분들은 안 데려간 나는 형편없는 인간이구나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엘리야 같은 자 더 놔두고 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쓰지 왜 엘리야는 불마차를 태워가지고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나.
여러분,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죽 아까웠으면 세상에서 더 굴리지 않고 데려갔을까? 난 그거밖에 생각 안 나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설교를 조금 단축하려고 합니다. 느낌으로 알아야 돼요. 딱 봤을 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느낌이 오는 거. 어떤 상황을 봤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느낌이 오는 자. 가난한 자를 보고 과부를 보고 정말 제3국가의 어려운 사람들을 딱 봤을 때 불쌍하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느낌이 오는 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구나. 그건 여러분 느낌밖에 없는 거예요. 느낌이 판단력이고 느낌이 분별력이고 그 영적 느낌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첫 번째는요, 은혜를 아는 자로 기도하라. 은혜를 아는 자의 기도. 솔로몬은 아버지의 은혜를 알아요. 그래서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은혜, 내가 이거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두 번째는요, 겸손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나는 출입할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겸손한 겁니다. 하나님, 나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나 세상 물정 잘 몰라요. 하나님, 나 인간관계도 잘 몰라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어린아이 같이 누군가가 나를 돌봐줘야 돼요. 나는 내 힘으로 왕 못 돼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마음에 든 기도다. 겸손해요. 마치 하나님, 내가 왕이 됐는데 한번 내가 멋들어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이때를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난 우리 아버지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마음에 들지 않는 기도, 교만한 기도, 자만한 기도. 그런데 다윗 솔로몬은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나 도와주셔야 돼요. 나 고아 같이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요,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기도예요. 해야 될 기도죠. 하나님, 이 백성은 수요가 많아서 내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습니다. 내가 이들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 통치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뭘 해야 될지 아는 기도. 내가 왜 지혜가 필요한지. 목사님이 설교할 때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돈을 넣고 기도할 때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대학에서 이런 전공하고 싶은데 왜 하고 싶은지를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내 형편을 하나님 앞에 얘기할 때 그건 사명 놓고 기도하는 자, 헌신을 놓고 기도하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은 그에게 엄청난 분별력과 엄청난 판단력과 엄청난 결단력과 그리고 구하지도 않았던 부와 물질까지도 하나님이 다 부어주시는. 여러분 지금 솔로몬과 같은 나이에요. 결혼도 안 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판단력 있고 분별력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